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콩과식물의 이 박태기나무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기나무라고 하면 지금 박태기나무 꽃들이 막 피기 시작했죠. 막 피어서 그 요염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데, 박태기나무의 꽃을 보면 정말 사람을 홀릴 만큼 요염하기 짝이 없죠. 요염하면서도 매력이 넘치는 아주 독특한 꽃을 피우면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러한 나무들의 꽃이 바로 박태기나무 꽃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박태기나무가 있고 캐나다 박태기나무가 두 종류가 살고 있다고 보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 박태기나무는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박태기나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캐나다가 원산지인 박태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원산지인 박태기나무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고, 캐나다 박태기나무는 앞에 캐나다를 붙여줘서 두 나무를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두 나무를 전혀 차이점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요두 나무의 차이점을 딱한 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박태기나무 종류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박태기나무들이 눈에 뜨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박태기나무 사형제가 어떤 나무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캐나다 박태기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캐나다 박태기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고 사람들을 홀릴 만큼 매력이 넘치는 그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지금 요 캐나다 박태기나무인데, 요 앞에 캐나다를 뺀 박태기나무, 그 꽃도 캐나다 박태기나무하고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습니다. 똑같은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요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를 삥 둘러싸면서, 요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삥 둘러싸면서 꽃이 이렇게 많이 피게 되죠. 이렇게 꽃이 많이 가지를 삥 둘러싸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요 모양이 마치 꽃방망이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꽃방망이처럼 보이도록 보이는 것이 바로 박태기나무 종류들의 꽃이 피는 모습인데, 우선 먼저 우리가 캐나다 박태기나무하고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는 박태기나무, 이두 나무가 어떻게 틀린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태기나무, 그러니까 이 박태기나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박태기나무는 학명을 보면 학명에 이렇게 요 차이넨시스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태기나무는 중국이 원산지다 하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것은 박태기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그리고 캐나다 박태기나무는 이렇게 학명에 카나덴시스 해가지고 캐나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명에 캐나다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캐나다가 원산지이다 해서 캐나다 박태기나무, 이렇게 서로 학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박태기나무에서 여기에 사진을 보면, 박태기나무의 보면 열매가 곧게 똑바르게 내려가질 못하고, 요 열매를 보면 이렇게 가면서 휘어져 있죠. 휘어져서 구부러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요 모양이 마치 낫처럼 생겼죠. 풀을 베는 낫처럼 생겨서, 낫처럼 생긴 휘어지고 굽어진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맺는 것이 아무것도 붙지 않는 중국 원산의 박태기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캐나다 박태기나무, 요 캐나다 박태기나무는 요 열매를 보면 낫처럼 휘지를 않죠. 구부러지지 않고 휘지도 않는 이러한 형태로 곧게 열매가 곧게 쫙 펼쳐진다 하는 이러한 모양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보면 요 열매는 박태기나무는 낫처럼 휜다, 굽어서 휜다 하는 것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박테기 나무이고, 캐나다 박테기 나무는 요게 똑바르게 곧게 펴진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구별을 하면 아주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캐나다 박테기 나무는 키가 큰 교목이고, 여기 박테기 나무는 관목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사실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열매 모양으로 보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합니다. 가장 쉽고 정확하며, 이 열매는 꽃이 피어 있을 때까지도 달려 있게 됩니다. 꽃이 필 때까지도 열매가 달려 있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도 열매를 볼수 있어서 열매 모습으로 두 나무는 캐나다 박테기인지 중국에서 넘어온 박테기인지를 금방 구별을 하게 되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는데, 콩과 식물의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요 콩과 식물의 열매들은 보면은 열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형태로, 요게 지금 박테기 나무인데, 박테기 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 속에 열매의 요 초록색 부분이 꼬투리죠. 꼬투리인데 요 속에 씨앗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씨앗이 이렇게 보이죠. 까맣게 보이는 요 씨앗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열매 속에 여러 개의 씨앗이 칸칸이 들어 있다. 칸칸이 들어 있다. 이런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라고 합니다. 꼬투리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협과라고 하는데, 요 협과는 열매가 다 있게 되면은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 요쪽 양쪽으로 요쪽하고 이쪽이 벌어지게 되죠. 벌어져서 쫙 벌어져서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드러나게 되는데, 씨앗은 이렇게 동그란 이러한 콩입니다. 콩과 식물이니까 열매를 씨앗을 콩이라고 하죠. 요 콩들이 요 속에 들어있게 되는데, 요 꼬투리가 벌어질 때 보면 요 아래쪽은 벌어지지가 않고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요 벌어지는 사이에서 씨앗이 튀어나온다 하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꼬투리 열매, 한자로는 협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협과를 맺고 있는 것은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좀더 자세히 보면, 꽃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가지가 있고, 작년에 있던 가지가 있고, 그 가지의 요 부분에서 꽃자루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꽃자루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꽃자루들이 많이 나와서 이 가지를 둘러싸버리죠. 둘러싸가지고 마치 꽃방망이처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요 꽃자루입니다. 꽃자루의 길이가 꽃마다 다 똑같다. 꽃자루의 길이가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박테기 나무죠. 박테기 나무 종류들인데, 박테기 나무 종류들의 꽃자루가 똑같다고 하는 말은 꽃자루가 똑같은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한자로 산형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때 우산을 펼치면은 우산사례의 길이가 똑같죠. 우산사례의 길이가 똑같은 것처럼 요 꽃자루의 길이가 똑같을 때는 산형화서,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이런 우산꽃차례에 꽃이 피는데, 꽃이 핀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쪽에 캐나다 박테기를 먼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 꽃잎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꽃잎이 지금 네 개가 있는 겁니다. 네 개가 있는데, 요네 개의 꽃잎이 또 꽃잎의 이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요 가운데에 고추서는, 똑바로 서는 요 꽃잎을 우리들은 한자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기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기꽃잎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것을 기꽃잎이라고 하는데, 요 기라고 하는 것은 깃발, 깃대 그런 뜻이죠. 깃발이나 깃대는 우리가 똑바로 고추 세워 놓죠. 똑바로 세워 놓기 때문에 요 기꽃잎은
똑바로 선다, 똑바로 고추 선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꽃잎입니다. 깃발처럼 똑바로 서는 꽃잎이다 해서 기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하고, 그 기판, 기꽃잎 옆에 양쪽으로 꽃잎이 두 개가 있는데, 요두 개의 꽃잎, 요 꽃잎하고 요 꽃잎 요두 개를 우리들은 한자로는 익판이라고 하죠. 익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날개 꽃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꽃잎은 날개처럼 두 개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요 꽃잎이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죠. 이렇게 펼쳐진다 해서 이러한 꽃잎을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그 밑에 요 꽃잎을 우리들은 용골 꽃잎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용골판이라고 하는데, 요 마치 고무신처럼 생겼죠. 여기 신발 발을 집어넣으면 쏙 들어갈 것 같은 신발처럼 생긴, 고무신처럼 생긴 이러한 것을 우리들은 용골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용골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 들여다본 모습을 요거보다가는 요쪽에 박태기 나무가 잘 보였기 때문에 요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기 나무를 보면은 이렇게 날개 꽃잎이 날개를 펼쳐서 두 개가 펼쳐지고, 가운데 깃발을 꼽아 놓은 것 같은 뒷꽃잎이 하나가 있고, 요 아래에 용골 꽃잎, 용골판이 있는데, 용골판에 고무신처럼 생긴 용골판 속을 보면은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꽃밥이 있습니다. 요것을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여기에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이렇게 꽃밥이 있고, 이 꽃밥은 시간이 지나면은 터져버리죠. 꽃밥이 터지면서, 이렇게 꽃밥이 터지면서 꽃밥 속에서 노란 꽃가루가 나와서 날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요수어수 수꽃 아 수술 수술대하고 꽃밥의 모양인데, 이렇게 수술대가 꽃밥을 가지고 있고, 꽃밥 속에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술을 완전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요 수술이 이러한 기 요런 이러한 모든 구조를 다 갖추고 있을 때, 우리들은 이요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라고 하죠. 쌍성꽃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두 개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의 두 가지 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양성이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쌍성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콩가식물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콩가식물의 공통적으로 꽃잎이 이렇게 날개 꽃잎이 두 개가 있고, 깃꽃잎이 있고, 용골 꽃잎이 있다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태기 나무는 열매 꼬투리가 이렇게 나처럼 휘어 있고, 캐나다 박태기 나무는 열매가 나처럼 휘지 않고 곱게 펼쳐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캐나다 박태기 나무 포레스트 펜지라는 아주 재미있고 예쁜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박태기 나무 앞에 여기도 캐나다가 붙었기 때문에 열매의 모습을 보면 열매가 나처럼 휘지를 않고 이렇게 아주 곧게 펼쳐지죠. 곧게 쫙 펴지는 이러한 꼬투리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있어서 박태기 나무 앞에 캐나다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박태기 나무 포레스트 펜지, 이게 학명에 들어있는 요 품종명이죠. 품종명이 포레스트 펜지라고 하는 요 품종은 보면 꽃이 필 때는 잎이 나오지 않지만은 꽃이 핀 다음에 나중에 잎이 나올 때 보면 잎의 색깔이 정말 정말 화려합니다. 이러한 암적색의 잎이 나오게 되는데, 햇빛을 받아서 광택이 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양은 정말 꽃보다가도 아름답고 아주 특이하면서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캐나다 박태기 나무 포레스트 펜지인데,
포레스트 펜지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캐나다 박테기 나무하고 약간 틀린 점이 꽃의 한 군데에서 올라오는 꽃의 숫자가 적다, 꽃의 숫자가 많지 않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의 색깔이 캐나다 박테기 나무에 비해서 흰색이 많이 들어간 연한 분홍색으로 핀다. 그래서 이 포레스트 펜지하고 비교를 해서 캐나다 박테기 나무는 꽃의 색깔이 이런 색깔이죠. 홍자색으로 진한, 사람들을 홀릴 만큼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 박테기 나무인데, 캐나다 박테기 나무 포레스트 펜지, 요 캐나다 박테기 나무 포레스트 펜지는 꽃의 색깔이 연한 분홍색으로 핀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머지 꽃의 모습은 똑같죠. 콩과 식물들의 똑같은 모습으로 요게 기꽃잎이 있고, 양쪽으로 여기에 날개 꽃잎이 있고, 아래쪽에 용골 꽃잎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꽃의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은 콩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흰 캐나다 박테기 로열 화이트. 이름이 너무 길어요. 긴데, 이건 박테기 나무죠. 박테기 나무인데, 박테기 나무 중에서 열매의 모습이 나처럼 휘지 않고 곱게 펼쳐지니까 캐나다 박테기 나무이고, 거기에 꽃이 흰색으로 피니까 흰 캐나다 박테기 나무인데, 흰 꽃이 피는 캐나다 박테기 나무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품종명이 로열 화이트다 해서 이름이 너무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이름을 붙여줄 때, 이거 말고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좀더 좋은 이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올라 있는 이름은 이렇게 깁니다. 긴데 이 나무는 꽃이 흰색으로 핀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흰색으로 피는데 나머지 꽃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보면은 요게 깃꽃잎이 있고, 요게 날개꽃잎이 두 개가 있고, 아래에 용골꽃잎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죠. 똑같고, 요 용골꽃잎이 고무신처럼 생겼는데, 요 속에 들어있는 요 수술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올라오고 꽃밭이 올라오는데, 여기 요것이 바로 암술입니다. 암술인데, 암술이 수술보다 약간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 캐나다 박테기 나무 로열 화이트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서 나머지로는 거의 구별을 못하고, 꽃의 색깔만 틀린 것이 이흰 캐나다 박테기 나무 로열 화이트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